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 중에 일정을 좀 내서 우리 교회 오르도 토메오 아카데미와 MOU를 맺어서 학점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 미시오 세미나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. 좀 그림을 좀 보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학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. 원래 학교 이름이 미시오 세미나리가 아니에요. 비브리컬 데올로지컬 세미나리입니다. 원래 학교 이름이. 그래서 보통 BTS, BTS 그래요. 이 학교는 우리 합동 측의 교단에서도 아주 인정하는 좋은 보수적인 그리고 성경 중심의 학교예요. 이 학교는 성경을 엄청 강조하고 엄청 가르칩니다. 여기 총신 동문들도 굉장히 많죠. 우리 선배 교수님들 가운데에도. 이 학교 원래 정경이 이렇습니다. 지금 떴나요, 뒤에 그림? 예, 아름답죠? 한 장면만 보여드리는데, 여기 기숙사도 있고,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전원인데다가 백인 동네예요. 이 교수님들도 이 근처에 다 이제 머물러 사시고. 그리고 이제 학교 굉장히 단아하고 아름다워요. 근데, 2018년도에 이 학교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. 오랜 고민 끝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배출했지만 사람도 안 바뀌고 세상도 변하지 않더라. 이게 뭐가 문제일까? 뭐가 문제일까? 하다가 큰 결정을 하게 돼요. 이 건물을, 이 학교를 매각을 결정합니다. 우리가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자. 그런데 고층 빌딩이 우죽순처럼 서 있는 그런 도심 말고 누구도 피하고 꺼려하는 슬럼가로 들어가자. 신학교를, 이게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?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볼까요? 원래 있던 저 위에 빨간 지점에서 완전 필라델피아 그 차이나타운 옆에 슬럼가로 학교가 이전을 결정해요. 이 코스가 1시간 거리입니다. 그럼 교수님들이 업되면 코달 때 있었던 그 출퇴근길이 1시간이 늘어난 거예요. 편도로만. 그 왕복 2시간이에요.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부터 실천을 해보자. 세상에 그 아름다운 학교를 매각을 결정을 하고 이 다운타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건물을 얻었어요. 저게 100년 된 공장 건물이에요. 100년 된 공장 건물. 저 건물 산 것도 아니고 저맨 6층에다가 한 층을 임대를 해서 그걸 신학교로 다운사이징 정도가 아니라 대변역을 결정한 겁니다. 근데 저 동네는 저 지금 척 봐도 알겠지만 높은 건물도 없어요. 완전 슬럼가에다가 허름한 동네예요. 그리고는 학교를 저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 지역의 슬픔과 고난과 어둠과 함께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.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의 생명이 갖는 능력이다.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? 예, 이제 그 학교 총장님이십니다.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윗분이신데 저분이 그 고민의 출발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한 리더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,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. 사실 이 학교의 행동에 대해서.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? 그 각방을 쓰던 교수님들이 이 건물에 이사를 해가지고 한 방에 네 분씩 교수실을 써요. 지금 저기 구석에
교수님 한 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수업을 가르치시다가 저 창밖을 내려다보면 바로 학교 건물 밑에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. 바로 고가 밑이에요. 그 빨간 지점이 뭐가 웅크리고 이렇게 있죠. 그게 노숙자들의 텐트입니다. 아침마다 학교 건물을 향해서 빵을 좀 달라고, 그럼 내려가서 음식들을 나눠주고, 그냥 강의실에서 공허하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어서는 안 된다. 이래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. 뭐가 문제였을까?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이 개인에게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.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결정이었겠어요?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저분들과 늘 저분들의 삶을 보면서 함께하면서 신학을 함께하는 거예요. 얼마나 난 세상에 이런 또라이 같은 신학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한 15분 걸어서 저를 안내하더라고요. 근데 거리를 지나는데 거리 풍경이 이래요. 완전 그 슬럼가예요. 저런 담벼락을 낙서가 가득한 다운타운 허름한 동네를 지나면서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? 여기 이제 차이나타운이에요. 차이나타운을 거쳐서 무슨 스파게티 집 같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늘 그들이 점심을 먹는 그런 식당에 저희를 안내해서 그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대접을 해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그런 백발이 성성한 교수님들이 그 할렘과 같은 거리를 밥 먹으려고 외국에서 온 손님을 데리고 15분가량을 걸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. 길 건너서 뭐 자동차로 태워가지고 휙 가면 햇빛도 안 쬐이고 좋을 텐데 굳이 걸어서 가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의도한 행보였어요. 나중에 들어봤더니 우리 학교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싶어서, 우리 학교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주변 환경을 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코스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. 자, 이 그림은 그 6층 건물에 착 들어서면 강의실 옆에 도서관입니다. 그래도 꽤 규모가 갖추어진, 있을 건 다 있는 학교 건물 내부 구조예요. 근데 여러분 저 영어 글자가 보이시죠?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. 바로 이 학교의 모토예요.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?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.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 세상은 누구나 가고 싶은 세상이 아니고 누구나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회피하고 가난한 자들, 고통당하는 자들, 이런 자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면,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따르는 청년들이라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. 저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지점이구나.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으로 누구나 가기를 원하잖아요. 근데 제가 참 늘 우리 청년들에게 고마운 것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와 철학과 인생의 시각과 방향을 교회의 방향에 기꺼이 동의해주고 맞춰주고 있다는데 참 감사해요.
지금 우리가 부분적이지만은 그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많은 또 감동들이 있지만 이런 감동들을 통해서 뭔가를 자극하려는 것이 제 의도는 아닙니다.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구호 내지는 명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. 우리는 매일 삶의 과제를 어떻게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세상 속에 고통 가득한 현장으로 교회가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쏟아져야 될 것인가?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왜 우리를 따르라고 했을까요?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.